Times. 갖고 싶은 네시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워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갖고 싶네요. 네. 왕의 귀환입니다. 말 그대로 왕의 귀환. 왜 왕의 귀환이냐 하면은 바로 이 친구죠. JB5 5현 모델. 이 모델이 바로 지금 역대 스쿼드 베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베이스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베이스와 같은 모델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어타임스에는 베이스가 같이 이제 합산돼서 거기 순위를 산정을 하는데 베이스만 지금 따로 뽑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탑10 안에 지금 베이스가 내쉬 베이스가 3위에 하나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콜트 베이스가 6위에 하나 올라가 있고, 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탐 탑10 스쿼드는 1위는 또 내쉬예요. S5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 88.33으로 기타 중에서도 내쉬가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아이바네즈 라리바실리오 모델 LB1 모델이 87.67, 3위가 바로 이 베이스 내쉬의 JB5. 지금 오늘은 이게 미디엄 에이지드인데 예전에 헤비 에이지드 기억나시죠? 87점을 받았던 베이스가 지금 현재 역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위도 내쉬예요.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86.67, 5위 아이바네즈 아제240이 85.67. 그러니까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내쉬 아이바네즈 내쉬 내쉬 아이바네즈 딱 스쿼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죠. 자, 현재 JB5 헤비에이지드는 87점으로 탑 스쿼드 3위의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오늘 87점을 넘지 않으면 스쿼드에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넘으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웬만하면 넘기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헤비에이지드는 또 디자인 점수까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했었던 JB5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이 모델도 역시나 85.5라는 말도 안 되는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스쿼드에서 털려났습니다. 근데 사실 내쉬가 이렇게 털려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쉬가 만약 이게 다 들어갔으면 지금 탑10 스쿼드가 전부 다 내쉬일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이거 브랜드도 그냥 베이스 하나 기타 하나 하고 나머지 다 치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내쉬가 너무 지금 점령하고 있어서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쉬가 그 가성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해서 점수를 잘 받았다기보다 남들이 못한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중이라 스쿼드에서 유리한 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게 아 뭐 그렇게 또 계속 가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일단 두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12 안에 5대 이상이 내쉬가 돼서 이건 진짜 내쉬판이다 싶으면은 저희가 또 특단의 조치로 전체 비율 조정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JB5 헤비에이지드에서부터 올스타전 MVP 그리고 베이스기 VIP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 이런 식으로 한 줄평 세계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은 바디가 애쉬였고 지판 메이플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래 87점을 받았던 건 엘도의 로즈우드 지판이었어요. 다시 그 왕의 귀환 그 스펙으로 맞아요.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87점 맞았던 거랑 에이지드의 정도, 레릭의 정도를 빼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네. 당연히 점수도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87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미리 예상해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시리얼 넘버 SAM SAM38 여기 이상한데 이상한 글씨로 써져 있죠. 늘 그렇듯이 미디엄 에이지드고요. 411만원입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119.5cm 무게는 4.56kg로 정말 무거워요. JB5 그 헤비 에이지드가 4.39였을 때도 정말 무겁다고 했고 라이트 에이지드 때 4.44 그걸 또 넘냐 했는데 또 넘었습니다. 4.56이요.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두께는 44플러스 1mm 12프레트 뒤뚤레는 89mm로 여전히 아주 두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쉘러의 빈티지 타입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스크너트의 44mm 너비 로즈우드 지판 가지고 있고요. 지판 공유는 253mm 스케일 길이는 889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롤라 재즈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 2 볼륨 1톤 재즈베이스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과연 왕의 귀환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픽업 두 개에 톤 다 올리고입니다.
그쵸. 와. 네, 앞이 픽업입니다. 와, 뒤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 톤 내리고 들어볼게요. 네, 앞에 픽업이요. 픽업 두 개요. 아, 좋네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내시 사운드입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네. 슬랩 한번 해볼까요? 이제 뒤로. 좋네요. 아, 정말 뭐랄까, 이 내쉬 특유의 힘센 팬더 소리, 팬더 벌크업한 소리. 좋아요. 야, 뭐 약간 의미 없긴 하지만 드라이브 한 드라이브 들어볼까요? 관계. 이거야말로 네, 오랜만에 다 올리고. 잘 들어왔습니다. 자, 펑키 블루스 한번 가볼게요.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좋냐? 발라드 한번. 네, 발라드 해볼게요.
네, 발라드는 픽업 앞에 픽업하고 톤 좀 깎았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뭐 장난이 아니네. 네, 이렇게 엄청난 사운드 들어봤고요. 승채집도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올스타전 MVP 베이스게이 VIP에서 이제 또 뭐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스케일이 이 길이가 35인치거든요. 네. 근데 35인치가 조금 네. 한국 사람 체형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네. 경우가 많대요. 네. 많은데 35인치계 MVP. 알겠습니다. 35인치계 MVP. 네. 네, 이게 889mm죠. 864가 아니고 좀 커요. 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뭐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갓, GOD. Gear of the day. 자, 오늘의 기어라는 뜻으로 GO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 네, 좋아요.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사라집니다, 이 친구는. 네, 안녕. 굉장히 아쉽게 사라져요. 진짜 좋은데. 네, 승채씨 사운드 36,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7점으로 기존의 JB5 헤비에이지드와 동일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6점으로 기존보다 1점이 낮아져서 86.5, 0.5점 차이로 교체를 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두 개를 다르게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동률로 되게 진짜 너무 둘 다 좋아서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네. 저는 그래서 점수를 똑같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기타, 너무 좋은 베이스임에 정말 와. 틀림없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뭐 그 JB5 헤비 에이지드에 비해서 정말 왕의 귀환이라고 얘기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86.5로 뭐 스쿼드 교체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진짜 낮은 점수가 네. 아닌데 그죠? 와, 근데 정말 넷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이 턱 끝까지 왔다가 가는 애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이야. 어이가 없네. 스쿼드라는 포맷 안에서는 넷슈가 좀 깡패인 게 맞습니다. 와. 자, 이렇게 오늘 넷슈의 JB5 미디엄 에이지드까지 같이 보셨고요. 86.5 엄청난 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기어 가지고 더 좋은 기어 찾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더 좋은 기어 열심히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